이번에는 슈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밀가루를 충분히 호화를 시키고 반죽이 뜨거울 때 계란을 집어넣고 계란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 그래서 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적절한 되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요, 물을 집어넣고 소금을 넣고 그리고 버터를 넣은 후에 불을 켜주시면 이때 물과 소금과 버터가 팔팔 끓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끓이겠습니다. 자, 빨리 끓이기 위해서 뚜껑을 좀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버터, 소금이 이렇게 팔팔 끓어서 하나가 되면 불을 꺼주십시오. 불을 끄시고 밀가루를 부어주세요. 밀가루를 붓고 호화를 시킵니다. 천천히 저으면서 호화를 시켜주세요. 천천히 저으면서 호화를 시키다가 이제 불에 올려놓고 다시 이제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저어주세요. 좀 더. 좀 더 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불에 올려놓고. 자, 언제까지 돌리냐면요, 그래서 자글자글한 소리가 크게 들릴 때까지. 자, 지금 이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글자글한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끄세요. 끄시고, 계란을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넣고 저어주십시오. 3분의 2 정도 이렇게 적겠습니다. 3분의 2 정도. 처음에는 분리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저으면은 수정을 하죠. 자, 그럼 경화가 됐죠? 자, 연이어서 계란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면서 넣어주면은 반죽의 상태 아직 되죠?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계란까지 다 집어넣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다 저으면은 보시다시피 매끄러운 반죽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완료되면요, 짤주머니에 원형 모양 깍지를 끼우고 슈 반죽을 담아서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짜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반죽을 담습니다. 반죽을 담고 다음에 좀 짜주시고요. 수직으로 놓고 충분히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짜주십시오. 그리고 엇갈려서 짜십시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직경 한 3cm 정도, 완제품이 직경 3cm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짜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지런하게 균일하게 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격은 충분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간격을 주고 짜신 다음에
그리고 분무라든지 침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분무를 한 후에 굽기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